호기심 딱지 갖고 싶은 사람 Say ho! 어서 호기심을 풀어봐 최고다 호기심 딱지 꼭 갖고 말 거야 모기가 있었어? 잠을 자려고 하는데 여기서도 웽 여기서도 웽 너무 웽웽거려서 잠을 잘 수가 없었어 어휴 힘들었겠다 그래서 모기는 잡았어? 아니 엄청 빨라서 잡을 수가 없었어 아휴 널 보니 그때가 생각나는구나 응? 언제? 응, 내가 유치원 다녔을 때. 아, 그때. 응, 그때 모기를 잡으려고 모기 퇴치 특공대를 만들었었어. 뭐? 모기 퇴치 특공대? 우와, 멋있다. 그래, 그럼 내가 모기 퇴치 특공대 이야기 해줄까? 우와, 좋아, 좋아. 모기는 왜 웽웽 소리를 낼까? 우리 때도 노래 부르는 시간이 있었어. 친구들, 이번 시간은 동요 시간이에요. 준비됐나요? 네네, 선생님! 좋아요. 그럼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아이 무서워 새들이 날아갑니다 하루 종일 우뚝 서 있는 성난호수 아비 아저씨 모두 잘했어요 노래 시간이 끝나고 낮잠 시간이 되었지 자 모두 잘 자요 누나와 친구들이 쿨쿨 낮잠을 자는데 진짜 화가 났다! 모기 때문에 너무 화가 난 누나는 친구들을 깨웠어 얘들아! 얘들아! 여기 모기 있어 정말? 모기한테 물리면 간지러운데 그러니까 우리 힘을 모아서 모기를 잡고 편하게 자자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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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하나, 둘! 하나, 둘! 땀 냄새로 모기를 부르는 라떼 어디 숨었나? 모기의 위치를 찾아내는 써니 마지막은 누구보다 빠르게 모기를 잡는 바로다 호빵이야 우리는 모기 퇴치 특공대 그렇게 누나는 친구들과 모기 퇴치 특공대를 만들었지 하나 둘 이런다고 진짜 모기가 올까? 엄마가 땀나면은 모기한테 물린다고 샤워하라고 하시잖아 바로 그 순간 모기가 다시 나타났어 모기 소리 들린다 저기다 저기 정말? 어디? 어디? 저기다 저기 저긴가? 아니 도대체 어디 있는 거야? 찾았다! 가만히 있어!
잡은 거야? 놓친 것 같아. 뭐야? 아, 아파. 아, 아파. 라떼야, 괜찮아? 아파. 미안, 괜찮아. 우리는 최선을 다했지만 결국 모기를 놓쳐버리고 말았어. 안타깝다. 맞아. 그때만 생각하면 근데 누나, 모기는 왜 조용히 안 다니고 웽웽 소리를 내면서 다니는 거야? 왜 웽웽 소리를 내는 거냐고. 왜. 그게 그렇게 해야 우리가 더 약오르니까. 정말? 진짜 그런가? 그러다 잡히면? 그럼 모기한테 손해지? 그거 말고 뭔가 다른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럼 호기심 딱지한테 물어보자. 좋아, 호기심 딱지 나와라. 우리들의 호기심을 풀어줄 수많은 딱지들. 그 중에서 오늘 필요한 건 바로 모기 소리 딱지. 모기 소리 딱지야, 궁금한 걸 알려줘. 모기 퇴치. 모기 퇴치. 근데 누구세요? 저는 모기 퇴치 특공 대장입니다. 아, 안녕하세요. 저의 임무는 웽웽 소리로 사람들의 잠을 깨우고, 아따가 피를 빨아서 간질간질 간지럽게 만드는 모기를 퇴치하는 것입니다. 헛! 헛! 특공대장님, 모기는 왜 웽웽 소리를 내는 거예요? 그 이유, 지금부터 알아볼까요? 출동! 출동! 모기는 더운 여름뿐만 아니라 날씨가 추운 계절에도 집안에서 쉽게 볼 수 있는 곤충입니다. 모기는 파리나 다른 곤충에 비해 날개의 폭이 좁은데요. 폭이 좁은 날개로 몸을 공중에 띄우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렇습니다. 날개를 빨리 움직여야 하죠. 이때 날개와 공기가 부딪히면서 웽웽 소리가 난답니다. 게다가 모기가 우리 얼굴 근처에서 날기 때문에 웽웽 소리가 더 잘 들린답니다. 왜 얼굴 근처에서 날아다녀요? 그건 바로 이산화탄소 때문이죠. 네? 냄새를 아주 잘 맡는 모기는 땀 냄새가 나는 사람이나 동물을 찾아다닙니다. 난다, 난다. 인간의 땀 냄새가 난다. 가자! 땀 냄새와 함께 모기를 불러 모으는 것이 바로 이산화탄소죠. 숨을 쉴 때마다 코에서 이산화탄소가 나오기 때문에 모기가 얼굴 근처에서 날아다니는 것입니다. 들어가. 하마터면 손에 맞을 뻔했네. 그럼 몰래 가서 피를 빨아볼까? 모기가 사람의 피부에 앉는 데 성공하면 피를 쭉쭉 빨기 시작합니다. 모기의 입부분을 자세히 보면 바늘처럼 생긴 부분이 보이죠? 이 부분을 이용하여 피를 빨아먹는답니다. 수컷 모기와 일부 암컷 모기는 과일의 즙을 먹지만 대부분의 암컷 모기들은 피를 먹습니다. 왜 그런 거예요? 만나서 반가웠어. 꼭 가야 해? 나랑 같이 저 맛있는 과일 먹은... 아니, 난 아주 많은 단백질이 필요해. 그래야 뱃속의 알들도 잘 키울 수가 있어. 아니, 단백질이 어디 있는데? 바로 사람이나 동물의 피 속에 있지. 그럼 안녕. 이것이 바로 암컷 모기가 우리의 피를 빨아먹는 이유랍니다. 그렇구나. 그런데 모기는 잡기 힘든데 그냥 물리면 안 돼요? 안 됩니다. 최대한 물리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왜요? 왜요? 모기가 피를 빠는 순간
모기에 있던 나쁜 세균들이 우리 몸에 들어올 수 있기 때문이죠. 피만 먹는 게 아니라 세균도 옮길 수 있다니 모기 싫어. 그럼 모기에게 덜 물리려면 어떻게 해야 해요? 아까 모기가 땀 냄새를 맡는다고 했죠? 네, 맞아요. 그러니까 땀 냄새가 나지 않도록 깨끗하게 씻으면 모기에게 덜 물릴 수 있답니다. 아, 그렇구나. 그럼 난 이만 모기 퇴치! 모기 퇴치! 이따 자기 전에 꼭 씻고 자야겠다. 그래, 잘 생각했어. 근데 누나, 누나가 만든 모기 퇴치 특공대는 어떻게 됐어? 어? 어떻게 되냐면? 라떼야, 울지 마. 울지 마. 어머, 얘들아. 왜 안 자고 있니? 그게요, 모기가 있어서 잠을 잘 수가 없어요. 이 나쁜 모기들. 우와, 선생님 최고! 뭐 이런 걸 가지고 이제 마음 푹 놓고 자렴. 네! 우린 선생님 덕분에 안심하고 낮잠을 잘 수 있었지. 우와, 나도 선생님처럼 잡고 싶다. 그래? 그럼 한번 잡아볼래? 좋아! 모기! 야, 모기! 야, 모기! 야, 모기! 야, 모기! 야. 우와! 한 마리도 못 잡았네. 그래도 재밌다. 나 모기 소리 딱지 주면 잘 잡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모기 소리 딱지 주면 안 될까요? 노래 잘 부르면 줄게. 우와, 신나 신나. 우리 친구들도 같이 할까? 고고고. 암컷 모기 땀 냄새와 이산화탄소 맡으면서 우리에게 날아오지. 우와, 우리 어떻게 잘하는데. 또또또 좋아, 그럼 계속해볼까? 웽웽 모기들이 다가오지 않게 깨끗하게 씻어 모기에게 물리지 말자. 우와, 자 여기. 우와, 모기 소리 딱지 받았다. 만세. 어예 어예. 호기심 딱지 갖고 싶은 사람 Say ho! Ho! Ho ho ho! Ho ho ho! 어서 어서 호기심을 불어봐. 최고다 호기심 딱지 꼭 갖고 말 거야.